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의미하는 노 재팬 운동이 지자체 단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양주 시민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본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것을 비롯해 가평과 동두천 등도 이번 주 일본 정부 규탄 결의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미현 기자입니다. 경제 침략 자행하는 아베 정권 사죄하라! 일본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함성이 양주시에 드높습니다. 경기 섬유지원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침략 규탄 범시민 결의대회엔 정성호 국회의원과 김대순 부시장, 이희창 시의장 등을 비롯해 700여 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관련해 양주시는 일본으로 각종 연수와 유관기관 방문 지원을 근절하고 시청과 산하기관에 일본 제품 공공 구매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첨단 산업 핵심 소재 자체 개발 업체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관내 첨단 산업 핵심 소재 자체 개발 업체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관련 기업이 양주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장들은 사과도 참회도 하지 않은 아베가 또한 번의 침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경제 침탈 행위를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노 재팬 운동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경제 침략을 통해 한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길들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강제의 진영으로 끌려간 곳에 놀러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사용한 일본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저는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에 가지 않고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노 재팬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대한민국의 저력과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양주시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0만 서명 운동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하남시는 7일, 동두천시는 8일 일본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 동참할 예정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규탄 의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면입니다.